예, 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오늘도 우리 장혜성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혜성입니다. 예, 선배님, 중앙방송위원회 정치교양국 혁명 일부 기자를 하셨는데, 예. 그 부서의 기본 저 업무는 뭐였습니까? 고첩 얘기를 하자면, 혁명 일부라는 부서가, 예. 김일성의 위대성 선전이, 에. 우상화 선전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혁명 2부가 있는데, 에이. 2부는 김정일이 에이. 위대성 선전이, 우상화가 에이. 기본이고, 에이. 그러다 보니까 혁명 1부, 말 에이. 그대로, 김일성의 우상화를 하자고 보니까, 그 항일 투사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자면 김일성하고 같이 싸웠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에이. 제가 만난 투사들, 500명이. 500명. 최현이. 예, 최현. 임춘추. 임춘추는 무조건 만나야죠. 예, 그 다음에 황순이. 황순이. 그 다음에, 그, 김명화 할머니. 아, 명화 할머니. 예, 그 다음에 김자림이. 떼떼나팔 김자림이. 떼떼나팔 맞아요. 강일효이. 사령부 말하는 귀화총 소대장 했던 강일효이. 뭐 이런 사람을 해서 제가 직접 만나서 취재를 했던 사람이 예. 적어도 한 14명은 예. 이상 될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는 제가 목적이 뭐냐 하니까 예. 김일성의 위대성에 대해서 돌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어떻게 위대했는가, 그 인민을 위해서 어떻게 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쳤는가, 그다음에 그 어머니가 강만석에게 준 20원을 그 가지고서 그 어린 아동단원들을 위해서 옷 사다서 옷 해줬는가, 이런 것들을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게 없겠는가 해서 열심히 팠습니다. 파는 과정에 비하인드, 뒤에 어두운 구석들에 대해서 많이 알겠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까놓고 말하면 이건 위대성 선전을 해야 되는데 위대성 선전보다 그 말 못할 얘기. 이분들은 막 말하지. 김일성이 하면서 자기네 친구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김일성의 직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도 아 우리 뭐 수령님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소리도 합니다. 제일 인사에 남았던 얘기를 하나 좀 한번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김일성의 그 여성 편력인데 이거 네. 지금 그 북한 사람들은 지금 다 몰라요. 북한 네. 사람들은 김일성이가 네. 처음부터 김정숙이하고 살았는가 하는데 네. 아닙니다. 네. 김정숙이는 사실 네. 지감녀의 마누라죠. 여영주의 마누라예요. 여영주의랑 중국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원래 그 저 김정숙이하고서 같이 좀 살자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놔두지 않고서 자기를 쳐내니까 겁이 나서 조선에 안 나갔어요. 이게 그 어쨌든 여영주의하고 그 다음에 지감여의하고 둘이 그 김정숙이하고서 처음에 그 연계를 가졌는데 연계를 가진 게 알았지. 잘 먹었는데 이걸 그 누가 알아니까 김홍범이라는 사람이 알아요. 김홍범이라고 활행현 유격대 민생단 할 때 그 민생단 한 거기에서 조합범이 딱 밑에 있던 사람이 김홍범이에요. 그 민생단 조사한 사람이구만. 그렇죠. 이 사람이 여영주의하고 그다음에 이자기 그 지감여의하고 둘이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김정숙이 네 개야 네 개야 하고서 싸움이 일어난 바람에 김홍범이가 지금 중간 그 말하자면 재판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김정숙이 불러왔죠. 예. 불러왔고서 야 너 지금 먼저 해본 게 누구야? 예. 그러니까 김정숙이 다서 사실 저 뭐 지감여이라고. 예. 근데 아무튼간에 그건 그거고 김일성이 제일 첫 여자는 누구니까 예. 한옥봉이라고 예. 또 다른 말로는 한성이라고 그래요. 예, 예, 예. 이름이 두 개인데 예. 한흥건의 동생이에요. 한흥건 유명했죠. 예, 발전에서. 발전 거기서 예. 왕청 유격대에서 중대장을 예. 한 저 남자인데 김일성하고 같이 1차 복무원적 2차 복무원적 다 당했던 예. 사람이 예. 거의 동생인데 이 사람 예. 내 그 가족들도 다 일본 놈들한테 토벌해서 죽었어요. 예. 그때
15살인가 그렇게 됐고, 김일성이도 그때 20 동안 2살이 돼서 왕청 유격 근거지에 왔다가 거기서 유격 근거지에서 왕청 유격대 대대에서 김일성이가 정치원을 갔습니다. 네. 김일성이는 중국말 잘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중국말 아는 조선 사람이 그렇게 많지 못했대요. 근데 김일성은 어쨌든 중국말 하는 바람에 너 정치위원 네. 하라 그렇게 임명했죠. 네. 그래서 거기서 정치위원을 하다가 1차 북만원장 올라갔다가 2차 다시 두 번째 2차 북만원장 거기를 갔다 했는데 거기서 한옥보이가 그 전에 먼저 얘기를 하자면 김일성이도 민생 난리 걸려서 다 총살 당할 뻔 했더라고요. 김일성이 뭐 민생 난리 걸린 기본 문제가 뭐였는가? 제가. 제가 한옥보이를 임신시켰는데 이게 안 떨어지니까 발로 배를 걷어 찼다는 게예요. 김일성이가 한옥봉 구분의 배를 걷어 찼대요? 배를 걷어 찼는데 그것도 뭐 여러 번 걷어 찼는 모네. 아, 그래서 끝내 그걸 그러니까 나쁜 새끼로구나. 락태를 시켰는데 그게 누구 다른 사람이 받는 모네. 봐갖고서 저 사람 저 뭐야 그 한옥봉이를 그 저 배를 발로 걷어 찼는 그런 짓을 했다. 그래갖고 김일성이가 그 미생단에 몰렸는데 오늘 왕청 유격대의 그 반미생단 특유의 그 부자의 왕중사이라는 중국놈인데 이 중국놈이 김일성의 본놈을 그냥 쏴라. 쏴놓고서 그 보고를 하라. 그런 정도로 거지 되니까 범죄를 엄중히 받구만. 그래서 김일성이 나중에 할 수 없이 도망쳐서 간 게 그 2차 북만원전이에요. 민생단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런 걸 다 민생단으로 몰았더라고요. 그때도 공산주의 품성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 하고 민생단에 거둬였구만. 근데 그때 그 한옥보이도 갔는데 거기서 지금 개울이 나와서 머리를 감았대요. 머리를 감는 거 왕차에서부터 따라갔던 일본 토벌대들이 잡았죠. 여자를 하나 잡아가지고서 김일성의 부대는 대부대니까 그걸 어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데리고서 그 다음에 끌고서 저 왕청 라자구까지 갔어요. 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밀 다 뭐 비밀이란 것도 무슨 뭐 있나. 그래서 거기서 그 다음에 그 한옥보이로 마지막에 너 나가라 죽이진 않고서 내버렸다고요. 근데 한옥보이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그 일본 토벌대 중대장하고 같이 살았어요. 12번째 처벌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일본 야 이 여자가 마지막에 자살했는데 일생을 인생을 망쳤구만. 망쳤어요. 그래서 김일성이는 두 번째를 한 게 누구하고서 했는가 하니까 김혜순이라고 했어요. 김혜순. 북한에서 뭐 혁명가가 뭐 피바다라고 피바다. 떠들어대잖아요. 피바다란 가극을 원래 제가 알아본 데 이야기만 하면 피바다가 아니고 혈액지차예요. 맞아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무슨 그 만들었다 만들었다 했는데 사실은 이동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원래 화룡현에서 그 선생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저 오랑천 유격 근거지에서 처음에 그거 하다가 다시 처창주 유격 근거지를 간 다음에 거기 가서 그 뭐 극본들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극들 하고 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알게 되는가 하니까 김혜순이를 알게 됐어요. 근데 김혜순의 그 가정이 사실 피바다 됐더라고요. 김혜순의 가정에 13명이 그 일본 토벌에 죽었어요. 아이고, 많이 다 죽었어요. 여기서 혜순이 하나 사람 남다시피 했는데, 이 혜순이 그 사진이 딱 한 장이 남았어요. 지금 그, 저, 김일성 평전이라는 거 나왔는데, 거기 김혜순이도 있고, 김정숙이도 있고, 거기 여러 명 있더라고요. 여자들. 여자들 4명 있는데, 거기서 김혜순이가 제일 이쁘게 생겼어요. 80몇 년도 초반인데, 그때 그 김혜순의 집이 어디 있었는가 하니까, 그 평양시 그 보통광구요. 대보동. 항일투사 아파트를 계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항일투사 아파트, 거기 7층 메터든지 김혜순 가서 만났는데, 하게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김일성의 마누라가 김정숙이 첫 마누라인 게 아니고, 김혜순이가 첫 마누라 됐더라고요.
근데 김혜수야하고 김일서야하고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그러니까 36년도 초에 저 만산에 갔을 때 네. 김상으로 네. 사람이 네. 있었는데 김상호가 기본 중매제이라고 거기에 네. 이종백이 영감이 네. 김일서의 지금 색시가 없다는 거 이거 좀 딴 네. 얘기긴 한데 항일무산 생식이 남녀 관계가 그냥 부삽스럽게 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톱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톱이라 맞게 생겼습니다. 소련에 들어가면서부터 정리가 됐지요. 그런 것 같아요. 김일서는 그 중국 사람 전영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예, 예. 그 전영림이가 원래 톱이에요. 예. 유격대에서 끄는 바람에 유격대에 넘어왔는데 전영림이 그 딸이라서 그렇게 예. 했는데 딸은 무슨 딸인가? 그 겉으로 예. 봐선 딸이고 그 속으로 봐선 또 딸 사고. 예. 예. 혜수이도 자기도 저 그 뭐야 김일성 처음 만난 거 아니다. 예. 나한테 솔직히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거 유격대에 들어가니까 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고 그런 바이더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이동백이 와서 네. 너 이젠 김일서하고서 총각이고 이렇게 네. 하니까 같이 이제 붙어서 하라. 김일수인 그래도 조선 걸 좀 알아대요. 네. 그때 뭐 김종숙이 뭐 다 까막무이고. 아, 제 이름 석자도 쓸 줄 몰랐다고 당연하죠. 그래서 저 김혜수이가 김일서하고 같이 36부터 40년까지 살았죠. 김일성이 성병은 안 걸렸댔나? 그때 성병은 뭐 걸렸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게 40년까지 쭉 있었는데, 김일성이네 육사의 참모자인 누구 되는가 하니까, 림수사이라는 놈이 에이. 했거든요. 에이. 참모자이면서 부사장까지도 겸해서 했더랬는데, 이놈이 40년 2월 달에 변절했더라고. 근데 그 김종숙이 와서 김일성이한테 얘기 좀 해줬죠. 수상하다. 그건 역사에 있어요. 혁명 역사에 그게 좀 들어가 있어요. 이상하더라. 그 얘기를 하니까, 김일성이가 눈치가 되게 빠른 사람이에요. 동물적인 본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아무래도 이거 좀 여기가 너무 오래 있은 것 같은데 좀 다른 데서 좀 밀령을 하나 따르자. 그래서 밀령을 줬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짓고서 이제 며칠 있으면 저 몽땅 다 이사를 집에 가는 거죠. 가고 그러는데 지금 김일성이 거기 지금 남자대원들 데리고서 네. 가서 네. 그 하다가서 어느 하루는 지금 본대가 있던 거기로 와거든요. 네. 와가지고서 혜수이 보고 야 혜수나 지금 저 집 밥할 사람이 없어 이네 너 가서 밥 좀 하자겠냐 하고 근데 그날따라 일이 안 되려니까 혜수이가 지금 혼분이 되어서 열이 한 40도 나갔다는 게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지금 혜수이 데리러 왔는데 혜수이 너무 지금 세게 아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 이거 어떻게 한다 하니까 그 정숙이 있다가서 아이고 그럼 저 사장님 내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그럼 너네도 가서 한 이사님 좀 먼저 밥 해라 김일성이 밥 해줘라 그러니까 너 가서 저 우리 대원들 밥 좀 하자 그래서 그날 곧날에 그 말씀 혜수이를 데리고 가야 될 때 혜수이를 안 데리고 가고 정숙이를 데리고 갔다. 거기서 운명이 바뀌었구나. 바뀌었다는 게요.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도 김정수인 지갑 여인 마누라라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짜랑에 방이 따로 없으니까 여자라고서 그 정숙이를 한 방에 따로 재워놓은 거네요. 따로 재우고 이쪽에 남자들 대원들은 다 안쪽에서 잤는데 김일성이가 김정숙이 그 혼자 있는 거 아니까 정숙이 방에 들어갔다는 게 아이고 근데 정숙이 방에 들어갔는데 정숙이는 김일성이가 사자인데 아 그 달라는데 그럼 못 줄 수가 있습니까? 성폭행 후에면 성폭행일 수도 있겠다 성폭행인지 서로 좋아서 했는지 그건 모르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날 전략이 처음으로 역사가 바뀌었구만 했다고요 그 다음에 거의 그날 새벽이지 림수사이가 왔단 말이에요 이 새끼 변절을 했단 말이에요 변절해서 토벌대들 한 200명을 밑에다 다 내복시켜놓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대원들만 데리고 들어왔거든 림수사이는 말하자면 김일성의 본대가 여기 있는 줄 알았거든 그러고서 들어왔는데 나는 이미 일본 놈한테 항복했으니까 너네 다 항복하라 그러면서 그 혜수이가 거기서 가만히 있다가서 꼼짝 못하고 잡혔죠 그 다음에 김일성이는 한 서너 달 더 있다가서 소련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됐고. 그때는 그 지갑 여행 못 넘어갔더라고요. 마지막에 소련에 후에 들어갔더라고요. 혜수이는 그 잡혀가고. 잡혀간 거 알거든.
그 다음에 정석이 목사 얘기를 하니, 야, 지갑 여의도 아무래도 대표가 그거 같다. 대표가 안 가요. 그러니까 너 이제 나하고 살자. 그래서 솔리 들어가서부터 정식으로 살기 시작했더라고. 아이고, 그 다음에 임신까지 하고. 그렇게 임신했는데, 그때 누구 들어가는 거니까 지갑 여의 후에 들어왔다. 아유, 제 마누라가 김일성이. 예, 그러니까 지갑 여의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 지갑 여의가 난감해서, 나 그러면 저 소부델로 다시 한번 나가자. 그래갖고 다시 나왔는데, 야, 내, 그, 소리는, 그, 다시 들어 안 가겠다. 안 들어가고, 내 여기서 도볼 때도 안 따라가 댕기고, 난 그냥 저, 내려가서 감자 농사를 하겠다. 내 소리를 들어가 봐야 내 이미지를. 김일성이 대주고 사는데. 김일성이 대주고 사는데, 내 그거 어떻게, 그, 꼴 보고 왔냐. 난 안 들어가니까 너네끼리 가라. 내 나 총 갖다 저, 저, 다리부터 걸어놓겠다. 걸어놓겠다. 거기에 필승의 신념의 그 예, 장면이에요. 그게 전문섭이가 쓴 거. 예예. 그 노친이 나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김혜수이 노친이 예, 다 얘기해. 그래도 그 노친이가 살아있는 게 다행이지. 다행이지. 그 지갑 여기 내려가서 일이 안 될 나이가 어떤 그 변절자 놈새끼 보고서 일본 놈들한테 고발을 쳐서. 아이고. 그 지갑여의 끝내 총살 나가고 말았습니다. 빨치산들의 해상계 지갑여의가 자주 나왔어요. 60년대. 아, 그렇죠. 그 빨치산의 명사수, 빨치산의 명사수. 그 다음 이시말리 장정이라고, 네, 이시말리 장정이 거기서도 그 나오고 그런 네, 건데. 많이 나왔어요. 주요 인물이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김일성이는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김일성이, 너 이제 나하고 살자. 이제 김일성이 없으니까 너 나하고 살자. 근데 이제 김일성이 입장에서는 제, 식구들 열몇 명이나 네. 다 터볼 때들한테 네. 죽었는데 네. 차마 양심이 허락치 않더라. 변절자군 못 살겠다. 네. 양심이 허락치 않더라는 게 그래서 난 못 산다. 그러니까 너 못 살겠으면 내 너를 좀 팔아서 그 좀 종금이 안 벌어 보내고 네. 말겠다. 네. 그러니까 이 여자 정말 난감하게 됐지.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 터볼 때 아새끼들도 김혜수이는 림수사의 마누라라 네. 되는 줄 알고서 네. 다치지 않았다는 게요. 네. 다치지 않고 약간 그 시간을 줘서 네. 그 앞에 나와서 빨래도 하고 네. 그랬는데 그 빨래를 하면 보니까 그 웬 남자가 하나 총각이 네. 아침이면 이 도시락 싸들고서는 네. 그 다음 언니가 부지런하다 저녁이면 떡하고 이런 거 네. 봤거든. 그래서 이제 림수사가 김일성 도보로 나가면서 뭐 이랬겠는가 하니까 이제 내가 사흘 만에 오겠는데 네. 사흘 만에 너 결심 안 하면 너를 이제 네. 일본 아들 막 처리하라고 그러겠다. 그러니까 혜수이 난감하게 됐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그냥 나와서 글씀이 하는데 그 사람 또 지나가더라는 게 네. 지나가는 거 딱 붙잡았지. 붙잡고서 여보세요 내가 다른 말은 할 게 없는데 나를 결혼해달라. 아, 이게 무슨 얘기야. 아, 글쎄 그건 딱 구체적인 얘기가 좀 긴 얘기인데 어차피 나하고 결혼 좀 하자. 이 사람, 이 여자가 너무 딱하게 말하니까, 이 여자 생겨도 참 곱게 생기거든. 근데 그때는, 여자 한 명을 살려면 500원이 써야 된대. 아, 그때 당시 돈으로? 예, 근데 소 한 마리 사는데 30원이면 되는데, 여자 한 명에 500원이라 이게 얼마나 비싸요? 여자가 진짜 난이통의 여자가 귀했구나. 뚱딴지 같은 여자는 살자고 나타나네. 살자. 아,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오. 그래서 그 날짜라고 결혼식을 했대. 결혼식 하는 게 무슨 없으니까, 그래서 밥에 다서 냉수도 없어 이렇게 결혼식 해놓으면 해요. 근데 립수사이가 사흘 만에 토벌에 다 와보니까, 아이고, 지금 제, 그 점 찍어놓은 여자가, 지금 저 뚱딴지가 지금 결혼식을 해고서 가거든. 근데 일본 놈은 때듯 법은 법이 있었다 보네요. 그러게 이미 결혼한 걸 어쩌지 못한다는 게야. 그래서 어쩌지 못하고. 법은 있었네. 그걸 림수사님 어쩌지 못하고 거기서 손 털고 물러 앉았지. 그 결혼한 날 저녁에 그 남자라는 게 좀 자기 그 신발이라고 해서 자기 옷방에 들어오는 거 손목 딱 잡았대. 자꾸서 내가 사실은 김일성이하고서 이러이러한 사이인데 근데 김일성이하고 저 좀 빌려먹은 암겐 변절자가 암겐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근데 아무튼 나를 좀 다치지 말아달라. 그러고서
다치지 않았대. 그런데 대단한 놈인데 3년인가 다치지 않았는데 그다음 3년 지나다 보니까 김일성의 부대는 소련에 가서 뭐 소식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서 자유히 합쳐져서 거기다 아들도 낳고 그랬다는 게 그랬다가서 그다음에 남편이랑 같이 조선에 나왔는데 함경북에 불효에 가 있었대요. 불효에 가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조선이 해방되고 그다음에 그 말하자면 8.15 해방 이후 해방된 다음에 조선 여성 동맹이 언제 됐는가 하니까 45년 11월 언젠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각 도에서 그 여맹 대표단을 다 이렇게 모았는데 혜순이가 여맹 대표단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똑똑하니까. 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서 평양까지 올라왔죠. 올라와서 여맹 대표단 그 회의하고 하고 그날 저녁에 그 지난 다음에 김일성이가 어쩌다 다 만났는데 어떻게 그냥 해지가 아니야. 그때는 김일성이를 알아봤나 김일성이가. 자기는 알아봤는데 주석 딸에 앉은 김일성이 봤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말 못하겠더래. 그리고 자기는 함경북도 대표단으로 지금 책임지고서 왔거든. 아이고. 그러고서 그날 저녁에 김일성이 야 우리 집에 가서 냉면이나 한 그릇 먹고서 다 헤어지자. 대표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지금 다 이렇게 못 앉아서 지금 거기서 그 냉면을 한 그릇 먹고 그다음에 오락길 하자 해서 오락길 했는데 강원도에서 온 사람은 뭐 이강산 낙하유수 온 사람인가 하면 호도야 울지 말라는 그 혁명성이 있나 뭐 그죠? 그렇지요. 제 부르고 싶은 거 다. 세뇌되기 전인데. 그래 제 부르고 싶은 거 다 부르는데 마지막에 하다가서 함경북도 혜수이 차례가 됐단 말이야. 그다음에 혜수이는 김일성 좋아하는 노래를 알거든. 그 사향가 내 고향을 떠나올 때 우리 어머니. 망향가입니다 원래. 그래서 그 사양가를 그 했는데 김일성이가 옷방에 있던 게 머리를 쑥 이렇게 내밀고서 쑥 이렇게 보더래요. 그 보고서 그 다음에 쑥 들어가더라면 암소리 없더래요. 아. 그래 가고서 다 이제 어제 자꾸 영화에 가서 자자 해서 다 지금 헤쳐서 나오는데 김종수이가 저 혜수이 어디 있어 당기더래. 언니 언니 저 안에 있으라 그냥 가지 언니 나가지 마 좀 있으라. 그래서 그 다음 혜수이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김일성이다. 야, 혜순 동무 여기 좀 들어.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 김일성이가 또, 동문 나한테서 배운 게 뭐야. 난 10년 동안 배워준 게, 그 항이라는 거 배워줬는데, 나 시집 가는 거, 당하지 않는다. 그래도 뭐 좀 조직이라도 하나 좀 만들어 놓고 인생이 될 거야. 미친놈 아니요? 그런데 혜순이 너무 지금 눈물이 나서, 지금 제자리를 정숙이 안 잡고, 정숙이 아이들을 지금 한 돌 지금 달리고, 지금 그런데 왕을, 야 그때 왜 저기, 저 정숙이 데리고 가고 난 안 데리고 갔습니까? 나를 데리고 갔으면 나 같이 못 살아, 이렇게는 안 됐을 게 아닙니까? 하면서 왕 막 통곡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곡하고서 그랬는데 그다음에 그 혜순이 다시 함경북도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그 어쨌든 귀순했잖아요. 예. 귀순한 게 문건이 남은 그 문서가 잡혔댔으니까. 근데 그게 계속 남아있어서 차츰차츰 떨어져서 함경북도 불영 어느 총구석에 그 무슨 완전히 그 저기 그 채소반 불영 장원이 되고 말았지. 그랬다가 김일성이 70돌신가 그렇게 돼가지고서 김일성이 그 혜수동은 어디 있는가 저기서 뭘 하는가 82년경이겠구만 그 좀 되죠. 그래서 혜수이 다시 찾아오라 그래서 그 혜수이가 아들 둘인가 있더라고요. 아들 다 데리다 가서 김일성 종합대학에 공부를 시키고 그게 남편은 죽은 지도 오래고 남편은 또 그 간염이 또 어떻게 심해서 그렇게 죽고 그리고 그 노진에는 그 저 당수학 아파트에서 거기서 삽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게 일말에 그 정은 있었네. 마지막에 공제 준 거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 어려울 때 자기를 그렇게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그 김종수 동지 회상하여라는 책 있어요. 영화 노친이 쓴 거 있는데 그 회상기 사실은 자기가 다 한 거래. 차량도 바깥에 보철소고 자기 다 쓴 거지. 김종수기는 그때 그러면 지갑여행 위해서 보철소 써야 되는데 그건 맞다. 그 김혜순이란 분이 한 일을 김종숙이 경력으로 말하였구만. 맞아요. 그걸 자기가 다 말한 거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고 김명화 노친의 이름으로 했다고서 그 나한테 다 얘기했다. 내 생각하거든요. 김일성이 그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때도 제일
거의 그 일선에서 싸우는 걸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권자를 위협한다고 생각되던 건 그 박헌영이, 박헌영이, 리승엽이, 이강국이 남로당 사람들을 다 될 결국은 다 무슨 간첩이래. 그 사람들 간첩 무슨 간첩이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김일성이 이 여성 편력에 대해서 요번에 다른 것들 더 얘기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1탄입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부터 우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 그건 이런 걸도 이런 사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김일성 자체가 빨치 사람에서 토비처럼 행실머리 하다 나니까 그 아들 김정일이도 남이 마누라 뺏어 사는 건 식은 줄 그렇죠. 못기로 했고 김옥이요, 고용이요, 김용숙이요 뭐요. 그 오늘 그 물을 있는 김정은이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 종자가 어딜 가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김일성의 그 여성관, 자기 애인을 어떻게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네요. 다음 탄을 기대해 주십시오. 예.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